2020년 HP 노트북에 적용된 새로운 키보드의 새로운 기능인 HP 프로그래머블 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한 줄로 요약하면 특정 키의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애플리케이션, 웹사이트, 파일, 폴더, 텍스트 입력, 키 시퀀스 실행을 등록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단축키 기능입니다.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는 노트북은 프로북 635 에어로 G7 키보드입니다. 해당 키보드는 2020년 노트북 제품들에 적용된 HP의 새로운 키보드입니다. 예전에 비해 더 조용해졌으며 듀락 코팅으로 알코올 성분 70%든 소독 티슈로 1000회 이상 사용해도 제품에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. 키보드의 가장 큰 변화는 펑션 키 부분으로 우측부터 파워 버튼, 프린트 스크린 버튼, 프로그래머블 버튼, 에어플레인 모드 버튼, 그리고 인서트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. 해당 제품은 4G LTE, Wi-Fi 6를 지원하므로 에어플레인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. 오늘의 주제인 프로그래머블 버튼은 펑션 12 버튼입니다. 노트북에 프로그래머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HP 드라이버 사이트, 두 번째는 MS 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.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은 MS 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.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찾아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누르면 됩니다.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요약을 볼 수 있으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윈도우 버전이나 제품들의 리스트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나서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여기 있네요. 제대로 설치됐으면 실행해 보겠습니다. 실행하면 키들을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. 프로그래머블 키를 눌렀을 때 자동 실행하게 될 응용 프로그램이나 웹사이트, 파일, 폴더 등을 등록할 수 있으며 총 5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. 먼저 크롬과 네이버 웹사이트를 등록해 보겠습니다. 지금 등록하는 것은 프로그래머블 키를 그냥 눌렀을 때 동작하는 프로그램들을 등록하는 것이고 그것은 Shift키 또는 Ctrl키, Alt키와 각각 눌렀을 때 실행하는 것을 따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Shift를 키 눌렀을 때 동작할 것을 등록해 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컨트롤 키와 프로그래머블 키를 눌렀을 때 바로 문서 폴더가 열리도록 등록해 보겠습니다. 등록한 프로그래머블 키를 눌렀을 때 등록된 크롬과 네이버 웹사이트가 바로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바로 누르자마자 크롬과 네이버 웹사이트가 바로 떴습니다. 이와 같이 그냥 키를 눌렀을 때뿐만 아니라 Shift, Ctrl, Alt 버튼과 같이 총 4개의 키 구성이 가능하며 키 구성당 5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자 정의 단축 버튼을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